갯장어 못지않게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붕장어. 우리나라 서남해안 인근에선 붕장어의 숨으려는 습성을 이용해 붕장어 전용 통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 어획 시기는 4월에서 10월이지만 연중 어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다가 이미 이제 완전히 어미가 돼가지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뱀장어류의 산란 생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부 지역에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대륙붕 가장자리에서 지금 산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온도에 민감해 계절에 따라 회의하는 갯장어와 달리 붕장어는 성숙할 때까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정착하다가 산란할 때만 일본 남쪽 바다로 이동하는 건데요. 제철은 살과 영양을 가득 채운 여름으로 꼽히지만 사실 사철 맛의 차이는 크지 않답니다. 일반적으로 원기 회복이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는 시기가 여름이 이제 갯장어가 가장 적합하고요. 사실 다른 붕장어나 먹장어도 마찬가지로 뭐 사시사철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굳이 가장 좋은 시기를 따지자면은 그 장어들은 대부분 다 여름이 가장 그 먹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목포 북항에 위치한 화로 위판장에서도 사철 붕장어가 위판되고 있는데요. 갯장어에 비해 손쉽게 만날 수 있어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맛이나 영양은 갯장어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요. 장어에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이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붕장어나 갯장어나 모두 똑같아요. 거의 영양적인 성분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손질할 때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갯장어 같은 경우는 뼈가 약간 억세기 때문에 장칼집을 넣어줘서 주로 샤브샤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붕장어 같은 경우는 이 뼈가 상대적으로 이 연하기 때문에 회로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초무침 그리고 부위용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붕장어는 버리는 부위 없이 모든 부위로 요리가 가능한데요. 목포에서는 주로 내장까지 넣어 붕장어로 탕을 끓여 먹곤 합니다. 채소를 썰어 넣고 고추장 양념에 쓱쓱 볶아도 별미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붕장어 하면 구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해도 이만한 보양식이 또 없지요. 남도에 여름 바다를 여행을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장어죠. 깻잎에 양파 올리고 장어 구이를 하나 올린 다음에 쌈장을 살짝 장어살이요 매우 부드러워요. 여름 깻잎하고 어울려져서 입안에 깻잎향이 막 퍼지면서 장어가 뭐 가시가 씹힐 것 같은데 전혀 장어 가시도 씹히지 않고 지친 여름에 영혼을 다 녹여주는 그런 맛이네요. 이번에는 이 사장님의 특제 소스에 찍어가지고 입안에 몇 번 오물오물 했을 뿐인데도 볶음도 먹어볼게요. 구이는 깻잎에 싸 먹었으면 볶음은 밥에 쓱싹쓱싹 비벼서 일본 이 보양식 중에 하나 더 이 장어 요리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식 장어 요리는 아무래도 이제 데리야끼처럼 간장 소스라면 이건 이제 고추장이나 이 고춧가루 양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장어 덮밥이네요.
장어류 가운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붕장어. 구이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탕은 담백하면서도 먹을수록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숙취해소에도 그만이랍니다. 이 자체가 이 싱싱하기 때문에 비린맛도 전혀 안 나고요. 게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각기 다른 맛을 즐기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요리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붕장어는 붕장어대로 조리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갯장어는 갯장어 나름대로 또 이 맛있게 요리하는 이 조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화식 셰프가 붕장어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나섰는데요. 붕장어를 먹기 좋게 썰어 된장으로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향긋함을 배가시키기 위해 허브를 썰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의 핵심 재료, 가지를 허브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사믹 식초와 버무린 후 팬에 살짝 볶아주는데요. 이번 붕장어 퓨전 요리에 특별히 가지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지 같은 경우는 가지가지 효능이 많다라서 가지인데요. 장어 같은 경우는 비타민도 풍부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안토시안 색소를 가진 이 가지하고 만났을 때 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게 바로 안토시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또 식재료가 가지잖아요. 그래서 장어하고 함께 만났을 때 훌륭한 샐러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볶은 가지에 모짜렐라 치즈와 방울토마토를 얹어 오븐에 살짝 익혀주고요. 양념해둔 장어는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빵가루 옷을 입혀 먹음직스럽게 튀겨주면 되는데요. 장어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가지의 조합이 궁금하네요. 이제 가지 샐러드와 붕장어 튀김을 보기 좋게 장식하면 가지 샐러드를 곁들인 붕장어 크로켓이 완성됩니다. 붕장어 같은 경우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튀김 요리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붕장어를 튀김 요리로 했을 때도 붕장어의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법이 아주 잘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갯장어와 붕장어의 맛이 더욱 깊어지는 계절. 맛과 영양을 꽉 채우고 돌아온 보양식의 최강자. 여름 바다의 선물, 갯장어와 붕장어가 있어 올여름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